그 살 때문에 내가 모든 게 안 되냐. 그런 거는 없다라고 봐요, 저는. 에휴, 진짜. 웃음밖에 안 나와요. 에휴, 우리. 무속에서 얘기가 많이 나오죠? 뭐? 살. 살? 네. 무슨 살, 무슨 살. 살 많지. 살이 내가 알기로는 99개. 수많은 살들이 있는데 살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. 근데 뭐 흔히들 주소 들어서 와서 이제 얘기를 하죠. 내가 뭐가 살이 있다는데 그게 맞아요? 내가 뭐. 근데 살이 있으니까 나도 이 와정도 무당이 됐잖아. 근데 사람은 누구나 그 살이 있는데 그 살이 뭐 나쁘냐, 그 살이 태어날 때 그 살을 끼고 태어나서 뭐 부정이 됐다든가 부정이 있는 살이 있다든가 이러면 좀 우리가 기원을 해줘야지. 기원을 해줘서 이제 풀어내면 좀 삶이 윤택할 수 있는데 그 살이 대부분 누구나 할 거 없이 다 있기 때문에 그 살이 있어서 꼭 내가 나빠지나 그 살 때문에 내가 모든 게 안 되냐 그런 거는 없다라고 봐요, 저는. 이제 그런 살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보강을 조금 시키면 좀 나아질 수는 있지. 그걸로 내가 망조가든가 막 나쁘게 듣고 와서 또 나한테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근데 뭐 살이 있으니까 우리가 사람들마다 그 성격이 나오는 거거든. 흔히들 많이 아는 도화살이라든가 흥염살이라든가 백호살, 뭐 또 역마살, 화개살, 뭐 우리가 개강살, 고독살 뭐 많잖아요. 살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 살이 있으니까 이혼하고 그 살이 있으니까 돌아다니는 직업 갖고 그 살이 있으니까 돈을 벌고 그 살이 있으니까 내가 부자로 살고 성격이 다 나오는 거거든요. 근데 이 살이 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살이 있어서 안 되나?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저는 그게 그렇게 나쁘다고 보이지 않거든요. 살이 있으니까 그 사람의 얼굴형이 나오는 거고 그 살이 있으니까 잘생겼냐 못생겼냐 이쁘냐 못났냐 이게 있는 건데 근데 나는 그런 막 알지도 못하면서 유튜브를 막 뒤져서 아 내가 이렇게 사니까 자기 이제 판단을 하고 점수를 하고 내가 이 살이 있나 보다 하고 나한테 와서 물어봐. 어디서 들었어요? 그랬더니 아 유튜브에서 봤대. 그러면 막 자기가 나보다 더 똑똑해. 아, 나 그런 거 보면 에휴 진짜 웃음밖에 안 나와요.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그냥 뭔 얘기 무슨 살 그런 거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. 나쁜 거는 머리에 담아놓지 말고 좋은 것만 생각하고 살이 좀 있으면 어때? 살이 있으니까 그 성격이 나오는 거야. 그런 게 이제 아기가 태어났는데 부부가 인연법을 주고 이 아기가 태어나면서 자산이 늘어나고 이 아기 때문에 부부가 정말 잘 부부의 인연이 되는 사람 또 이 아기 때문에 자꾸 집안이 안 되고 막 아기 난 뒤로부터 뭐가 부모하고 안 맞고 자꾸 이런 사람들이 좀 있어요. 그럴 때는 아까 지금 얘기한 대로 뭐를 해? 좀 성형을 해주면 돼. 예민 반응으로 하고 막 진짜 말하기가 무서울 정도의 본인네들이 더 깊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. 근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뭐 살은 누구나 다 있어요. 뭐 나 이화정도 살이 많기 때문에 무녀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깨달으니까 또 그거에 대한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거 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는 살이 있다고 해서 뭐 내 인생이 망조가 되고 막 너무 안 되고 뭐 이러는 거는 아니라고 나는 보거든요. 그래서 그런 거에 뭐 한간에 우리 이제 무속인들이 뭐 그런 얘기를 오면 중에 상담하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거기에 너무 좋은 얘기들은 다 버리고 나쁜 얘기만 담아갖고 머리에
365일 살아가는 건 건강에 안 좋다고 봐요. 그렇게 그런 걸 좀 버렸으면 좋겠어.